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어 뭐야? 나다. 누구야? 나야 나. 진짜? 와 멋있다. 와 지금 얼굴 그대로야. 어 그러니까. 귀엽다. 민주화 운동화. 진짜 민주화 운동화. 어 나다. 지석이다. 아 어, 있네 언니. 어? 야 얼굴 어, 그대로 있네. 그대로야 얼굴. 고등학교. 누구야? 석준이구나. 저 장원이? 아, 네. 이장원이야? 네. 와, 장원아, 공부 잘하게 생겼다. 야, 어, 퍼스널 컴퓨터를 다루고 있죠. 나이를 감안하면 어깨 깡패. 억강 억강. 억강. 타일러 아니야? 나야 나. 타일러 아니야? 나야 나. 아 저기 어떻게 타일러예요? 눈이 너무 커서. 네. 아 귀엽다. 웃는 게 똑같네. 어 지금 표정이 있다. 오, 리버풀 살이, 때? 살이 약간 붙었을 때네요. 저는 예, 2000년도. 아유, 오, 애기. 아, 아유, 다 귀여워. 다 진짜 다 너무 다 귀엽다. 아, 어머. 누나랑 야, 얼굴 그대로 있는 거 봐. 와, 아, 진짜 지금 얼굴이다. 와, 똑같아. 진짜 타일러 온 모델 같아. 어, 나, 나, 나다. 어, 경이랑 누나구나. 아, 그렇네. 경이 말 못할 때? 똑같았다. 안 보이고 있어. 똑같았다. 안 보이고 있어. 있어 있어. 이맘이남이네 아주. 참 묘하게 지금 얼굴이 있어 그지?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어린 시절. 하루, 한 달, 1년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었는데요. 그때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은 사람일까요? 저게 문제예요? 네, 그게 질문입니다. 네? 네, 저게 바로 문제입니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OX 퀴즈 아니에요? 아니, 정답이 있긴 있습니다. 아, 정답이 있어요? 정답, 네, 정답이 같은 있어요. 사람입니다. 왜 같은 사람일까요? 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저라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DNA 검사를 해보면 오늘 하나, 어제 하나, 저 어릴 때 하나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전현무 씨가 손톱을 깎아서 네네. 손톱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예. 자, 그 안에도 DNA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근데 본인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 이상합니다. 전현무라는 사람은 한 명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와 DNA 뭐 구조나 이런 건 똑같겠지만 걔는 생명이 없는 애고 전 생명이 숨이 붙어 있습니다. 피도 돌고 숨도 쉬고. 자, 다르다는 사람 없나요? 어, 타일러. 저도 다릅니다. 다르다. 예. 저는 물론 몸 육신은 같겠죠. 많이 뭐 차이도 없고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어제보다는 좀 더 발전된 사람이고 싶어요. 영혼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제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네. 어제보다는 좀 더 나아지길 바라니까 어제와는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저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통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다른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이라는 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고 바뀌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진들 볼 때 그 사람이 저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지석 형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타일러 씨가 사실 상당히 그 정답 찾는 데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냈어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 기억. 기억. 내가 거기 있던 기억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기억. 만약에 기억 상실증이면 이게 너야라고 맨날 그려다 줘도 이게 왜 나야 이럴 거 아니야. 기억 상실증이면.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된 것 같다. 네. 정답입니다. 어? 이게 정답이에요. 나 1.0 넣어줘. 우리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 사람이 아니고 어제를 생각해 봅시다. 뭐 어제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 당연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몇만 개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허파 세포는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변하고 다 바뀌고, 예를 들어서 뭐 창자는 이틀에서 3일, 뭐 적혈구 세포는 4달. 그런데 나머지 세포도 결국은 몇 개월, 몇 년 적어도는 주기적으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 육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 사진에 있는 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당연히. 자,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포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연관된 세포들이겠죠. 뇌세포? 뇌세포. 뇌세포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 HM이라는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1950년도에 사셨던 분인데 간질병 환자였었어요. 상당히 심한. 약물 치료가 안 먹혀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의사분들이 결정한 게 그러면 이 간질병은 발작을 만드는 뇌 영역을 그냥 그 도려내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작이 시작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하필 해마라는 영역이었어요. 이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마를 도려내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 있었던 기억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기억은 있는데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왜 내가 지금 병원에 있냐. 그런데 또 5분 후에 또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기억 저장 장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들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5분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기억이 나라는 존재하고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그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제 뇌를 석진 씨 몸에 이식을 한다. 네. 그럼 이 사람은 전현무입니까, 하석진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럼 그 이론에 따르면 전현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거니까 사고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현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뇌를 이식한다라는 것은.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면 수술 끝나고 눈을 딱 떴을 때 내 손이 왜 다르게 생겼지? 몸이 언제부터 좋아졌지? 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몸이 언제부터 좋아졌지?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 왜 이렇게 매생이가 매생이가 달려있지? 자꾸 라면 먹고 싶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뇌는 이식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는 이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머리 이식 실험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와.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원숭이까지는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와. 자, 그럼 이걸 왜 하려고 그럴까요? 그걸 왜 하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왜? 상상해보세요. 다친 사람들. 다쳤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오래 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젊음. 더 오래 살라고. 영원한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몸으로 계속 이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기술이 정말 발전된다면 강남역 사거리에 기억 성형 수술 병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로.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억을 더 아름답게.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최고였어.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야. 네. 아, 무서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네요. 오늘 문제가 다 이런 식입니까? 계속 이런 겁니다. 아니, 다음 문제 줘보시죠. 예. ETH 우리 애태야? 애태야네. 애태야. 아, 치공대. 애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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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시세의 굉장함이 느껴지는데요?
It's actually a very famous legend. Wow. <갑자기 아>. 내 의지랑 관계 없어. 나보고 연기하지 말라고. 연기자 연기 쩐다 그래놓고 내가 막 욕해놓고. 같이 하고 있어. 인공팔. 아 타일러 못 왔잖아. 타일러 못 왔잖아. 아, 못 갔어요. 우리 갔던 데가 저기예요. 아. 자 이거 누가 할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아 진짜로? 안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에테아 안 간 타일러가 기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력 교정을 위해 혹은 미용 목적으로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 지금도 착용하고 있는 분 많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렌즈가 있다고 합니다. 오. 장착된 센서가 눈물 속 포도당을 감지해 LED를 밝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렌즈는 와, 뭔 소리야? 바로 혈당 측정을 통해 당뇨병 예방과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렌즈입니다. 아, 대박. 와. 다음은 손끝에서 완성되는 패션 네일 팁. 이 팁에는 NFC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 대신 손가락만 우와, 살짝 대박. 대면 요금이 지불됩니다. 이 NFC 기능을 활용하면 손가락 하나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현관문도 손쉽게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와 알람 기능을 가진 반지. 음악 감상과 길 안내를 해주는 청자켓. 집을 지어주는 3D 프린터까지. 기술이 발달하며 이렇게 이색 조합으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유행에 따라 최근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의 연구진이 스마트 문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문신? 과연 이 스마트 문신은 어떤 용도일까요? 어떤 용도일까요? 네. 뭔가 스마트 문신이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All your vital signs? 그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네, 이렇게 뭐 보통 잉크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어? 이거가 항상 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연동이 되거나 어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생체 뭐라고 하죠? Vital signs, history 같은 것들이 다 나와요. 생체 정보가 다 나온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맞는 거 같은데? 맞아요? 정답. 근데 그런 시대가 올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요즘 가면 이제 혈액 검사한다 뽑죠. 소변 검사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딱 대면은 혈당이 얼마고 비타민 수치가 얼마고 뭐 이런 게 다 뜨는 거야. 무섭다. 정답. 그 공항 자동 출입 하는 그 센서. 그게 너무나 간소화돼서 이제는 여권도 없이 그냥 띡 스캔하면 그냥 출입. 근데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지문을 하면 되는데 뭐하러 문신을 또 새기겠어요? 더 빨리 가려고. 면세점에 더 오래 있으려고. 뭔가 컬러풀해지나 보다.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는 거야. 왜 변하지? 사랑한 사람 만나서. 사랑한 사람 만나. 사랑한 사람 만나. 있어 밑에 있어. 나 없어. 없어. 어, 감사합니다. 블랭켓 좀 갖다 주세요. 블랭켓 좀 갖다 주세요. 블랭켓.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can call me Jaggy. Okay. My name is Jaggy. Jaggy. 저 당장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뭔지. Love. 야, 근데 색깔 변하면은 색깔 덜 변하는 이성 친구는 너무 상처받죠.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보여줘.
안 돼. 딱 봤는데 봐봐! 봐봐! 까매! 썩었어, 썩었어. 슬프겠다, 그러면. 야, 너무 교체, 교체해야 돼. 아, 슬프겠다. 교체해야 돼. 교체해야 돼. 배터리 남았어. 근데 의학적일 것 같은데. 아이디야. 아이디. 아이디 쪽으로는 과연 그런 거 만들까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 중에 하나인 거 같긴 해요. 저 몸의 뭘 상태를 체크하는 거. 의료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신을 2차 세계대전 때 문신을 새겼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치? 막 너 몇 번이냐 막 이런 거를 했는데 과연 그거를 신분증으로 하거나 그런 거를 개발할까 싶어요. 그건 좀 안 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안 할 것 같고 체온이나 아니면 앞에 나온 것처럼 그 당분이나 아니면 영양분이나 아니면 노화나 막 아니면 뭐 태양 그 자외선 차단이나 막 이런 거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문신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뭐 자기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던가 자기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게 기록이 된다던가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프라이버시이기도 한데 누가 이 문신을 보기만 한다면 내가 막 어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그 구조 신호? GPS SOS.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여기에 기록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작동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뭐 등산을 막 해, 뭐 막 에베레스트 이런 데 막 가요. 좀 힘들어졌어. 큰일 났어.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띠또띠또띠또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지금 팔을 두 번 돌리고 좌측으로 돌리고 이걸 조금 계속 빡빡빡빡 하면 이거 아니야? 작동. 그치 그치. 헬프 헬프. 그러면은 빠바바바바바 헬코도 오는 거지.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괜찮아. 하는 거지. 어때요? 깜빡깜빡. 야, 문신 없이 해도 알아보겠다. 문신 없이 해도. 어제야 급한 거보다 내려가 봐라. 정답. 총장. 공인인증서 짜증나지. 정보보안 위험 있지. 그러면 문신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석진아. 내가 한 200만 원 빌려줄게. 자. 오와. 삐리릿. 오와.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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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200만 원 가져갔어. 그 가상화폐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폐를 잘 안 만져요. 다 그 계좌 안에. 중국은 이미 현금 못 쓴대요. 맞아. 현금이 의미가 없어 이제. 점점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통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럼 맨날 그렇게 인터넷 뱅킹 할 거면 차라리 몸에 넣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나한테 뭐 공인인증서가 뭐가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돈을 계좌 이체하고 땡기면은 계좌를 받아오고 줄 때는 이렇게 으쌰! 어이구야! 어이구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액션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획기적이잖아, 통장이 되면. 몸의 상태 체크 중 하나인가 봐. 어? 몸의 상태 체크하는 건데 어떤 상태를 체크하는지 문제인 것 같아. 몸 체크해야 돼. 뭐 체크하는 거야? 내가 뭐 체크하는 거야, 100%. 뭐 체크하는 건데 몸 상태를, 어떤 상태를 체크하는 건지 문제인 것 같아. 아니, 너무 그러면 타일러 말이 맞잖아. 맞는데 디테일하게 특이한 게 하나 있겠지. 이게 좁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마다 못 먹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약사 앞에서 못 먹는 약 있으신가요를 매일매일 기억해서 설명하기 힘드니까. 야, 근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걸 말하는 게 낫지 문신을 새기. 아니, 어려운... 이거 못 먹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문신을 새겨서 대라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저도 그게 약간 정답이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저 알레르기가 많거든요. 근데 알레르기는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먹는 약이나 뭐 몸에 반응이 되는 그런 약들이나 이런 거 달라지잖아요. 그럼 먹고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신의 기능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게 진짜 대단하겠죠. 왜냐면 응급 상황이나 막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 테니까. 저는 그쪽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질병 이런 거 아니야? 질병. 질병 이런 거. 도난 방지용일 것 같아, 약간. 이거가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암세포? 아,
몸에 종양이 자라기 시작하면 아. 특정한 뭐가 흐를 거고 아까 전 렌즈가 눈물의 포도당을 체크하는 것처럼 혈관의 피에서 흐르는 뭔가를 체크할 것 같아요. 와 암세포 인자를 체크한다? 네, 그런 거. 와 암이네. 암세포구나. 암 체크하는 거구나. 볼까요, 정답은? 와, 역시 혜태야. 팔에 있는 이 작은 갈색점이 바로 암의 초기 증상을 알려주는 특별한 의료용 스마트 문신입니다. 우와. 암 다 초기 잡겠다. 이 문신은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피부 위로 문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종양이 뼈에 스며들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거나 신장의 칼슘 처리를 방해 혈중 칼슘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이를 이용해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초기에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논문에 따르면 실험을 통해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4대 암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발병 초기에 복칼슘증을 수반하는 암의 경우 일부 암의 95%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와 MIT 공동연구팀 또한 바이오잉크를 이용해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스마트 문신을 연구 중입니다. 혈중 포도당과 나트륨 농도에 따라 문신의 색이 변하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시험 단계에 있지만 곧 상용화가 된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요? 미쳤네. 와. 신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안 보이다가 색깔이 생기면은 이제 암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빨리 변화. 칼슘 수치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형성된다. 이야. 와. 누가 정답이죠? 제가. 하석진 씨 정답. 예. 야, 이 와중에 답이 나오네. 신기하다. 네. 문신들은 없죠?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신다는. 네. 반영으로. 이거 난 또 어딘가. 메이크업할 때 이제 펜슬 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어. 아, 진짜 클로즈업 엄청 들어왔어. 야, 자연스럽게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나 어딘가 했네. 야, 자연스럽다. 어딘지 좀, 예. 리터 차러 가야 되는데. 리터 차. 리터 차러 오라고. 리터 차러 가야 돼. 자, 두 번째 뇌스피디아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충전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까? 지난주보다 문제가 훨씬 좋아졌죠? 좀 더. 색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출 과정에서 되게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30초 동안 15개의 낱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2초야. 기억해야 되는 거야? 15개 넘는 것 같은데요? 15개 넘어져. 아, 그래? 아, 자음으로 보자. 14개야. 아니야. 15개인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1분 동안 기억한 낱말을 모두 적어보세요. 놀랍게 생각 안 나.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나 네 개밖에 없었어. 아, 숫자 셋, 내가 15번 맨날 그거 세고 있었어. 그러니까. 함정이서 함정. 다 적으셨나요? 아니요. 그럼 적은 낱말을 보여주세요. 아, 내가 확실한 건 와, 경, 와, 와, 건? 와, 경, 와, 와, 경이 대박. 그 말이 막쓴 거라. 자, 한 사람씩 불러볼까요, 한번? 장래. 아, 맞다. 네. 꿈, 미래, 크다, 큰 꿈, 멋지다, 즐겁다, 설렌다, 실망, 부푼, 운, 활기차다, 희망. 와, 잘했다. 큰 꿈이 아니라 큰 뜻이었을 거야. 부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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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석진 씨. 이상, 실망, 큰 꿈, 부풀다, 크다, 희망. 희망이 있었구나. 희망. 희망 없었어. 여러분이 지금 한 테스트는 미국 워싱턴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가 실제로 시행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기 위한 실험일까요? 그게 문제예요? 어? 사 인상적인 거. 아, 이건 그러면 뭐야? 이거는 카운트 주관식이야? 이게 무슨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단어가 많이 크게 보이고 적용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닐까? 네. 신문을 한 부를 주고 5분의 시간을 주면 뭘 봤니? 하면 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밝히다라고 썼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밝히다라뇨. 근데 밝히다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밝다? 밝다. 아, 밝다. 근데 밝히다로 본 거지. 제가 밝히나 보죠? 현재 심리 상태? 야, 자기가 조금 희망적이고 그러면 희망적인 단어만 보고 부정적인 건 좀 잘 머리 안 들어오고. 아니죠. 부정적이면 희망적인 걸 보는 게 아닐까요? 역으로. 근데 그런 것보다는 틀린 거에서 그거를 어떻게 바꿨나를 보는 게 아닐까요? 아~ 사실은 이게 밝다, 밝히다 그러면 이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다르지는 않지만 그거를 보고 정답! 적응! 정답! 적응! 모르네. 스타일로 오늘 순화시대야. 맞다. 아니, 진짜 제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우선권도 있어. 우선권 있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재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저 교수님은 이제 틀리는 걸 다시 되새기는 과정에서 뭔 소리예요? 심리 상태가 나오지 않나? 그게 여러분들 시청자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다를 밝히다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단어를 보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지. 이 장어는 밝히는 거야. 아니면 이 단어들이 순서와 나열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었잖아. 거의 보면 장래, 꿈, 희망 이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나는 실망을 제일 먼저 썼거든. 그럼 제일 먼저 쓴 게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나 내가 하고 있는 얘기야. 제일 정답! 먼저 쓰고 정답 몇 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먼저 보는 거지. 근데 그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되게 의외일 것 같아. 뭐 기억력 테스트 이런 게 뭐 심리 이런 게 아니고 실망 하나 빼곤 다 되게 긍정적인 것들 아니었어? 맞아. 대부분 좋은 것들. 맞아. 근데 외우다가 실망 딱 봤을 때 약간 멈칫하지 않았어요? 멈칫했어. 저도 약간 긍정적인 단어들 이렇게 외우다가 실망 딱 봤을 때 약간 하면서 앞에 있는 게 살짝 딱 지워졌거든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다른 성격을 띠는 단어가 있으니까. 정답 현실 감각 테스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꿈, 큰 뜻, 뭐 인생, 이상 이런 거를 보면 이상하게 혼동이 돼서 밝다가 밝히다가 되고 부풀다가 부풀리든 베풀다가 되거나. 그럼 집중력이 문제인가요? 집중력은 아닌 거 같고 현재 심리 상태나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함수. 오! 틀렸어? 타일러 한 얘기가 진짜 기억력 왜곡에다가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기억력 왜곡에다가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정답! 심리 상태 빼고 그냥 기억 왜곡도. 우와!
봐봐, 약간 이게 기억 왜곡도를 측정한다고? 기억 왜곡도? 아깝다. 여러분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요? 자, 다시 기억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한 15개의 낱말 중에 꿈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 빛과 희망은 있었나요? 네네, 있어요. 희망이 있었어, 희망이. 그럼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희망 없어. 희망이네. 희망은 우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희망 없어. 희망이네. 우와. 희망을 쓴 사람이 있죠? 희망 없었어, 나도. 왜곡돼 있네. 우와, 신기하다. 이것은 거짓 기억의 심리학 실험으로 희망과 연상관계가 있는 15개의 낱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희망을 떠오르게 하는 우와. 것입니다. 둘이 낚였네. 둘이 낚였네. 나도 희망 있었어. 실제로 이 실험에서 희망이라는 낱말을 보았다고 떠올린 사람이 전체의 75%를 넘었죠. 대박. 인간이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낱말은 7개 정도. 우와, 신기하다. 15개 낱말 모두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상들은 희망을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대박이다. 진짜 좀 신기한 게 다 하나씩 썼잖아요. 우와 열이 많은데 이것만 같이 붙어있어. 꿈 바로 희망이 바로 연상됐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된 기억이 있어요. 꿈하면 희망, 희망하면 꿈. 희망을 쓴 건 무의식적으로 쓴 거죠? 그걸 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심지어 희망을 맨 마지막에 썼어요. 제일 자신 없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희망을 썼는데 쥐어짰구나. 네. 그게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 강박을 갖고 있잖아요. 해내야 돼 이러니까 딱 보니까 난 별로 못 쓴 것 같으니까 불확실한 걸 쓰게 되는 거야, 채워놓으려고. 근데 저 사람 테스트한 그 사람들도 내 기억이 많이 기억을 해내야지 자기 기억이 명확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걸 막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이 문제는 그러면 박경수가 된 거죠? 착하다. 기억 왜곡도.